안녕하세요. 재료요가의 조인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을 나누고 싶은데요. 짐에 가서 하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저에게 힘들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하지 않다가 40대 이후에 이 하체에 힘이 좀 없는 게 느껴지고 이 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바지도 헐렁하고 그러면서 이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배우실 스쿼트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에게 좋으시냐면 이 하체에 힘이 없다, 하체 근육을 키우고 싶다, 당뇨가 있다, 뱃살을 빼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 강추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00개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4가지 동작으로 된 스쿼트를 배워보실 거예요. 휴식 시간은 30초씩 갖게 되실 텐데 그 30초에는 제가 동작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은 쉬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스쿼트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고 팔은 앞으로 뻗어주고 자 그대로 힙을 뒤로 밀어서 내리면서 무릎이 발끝보다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상체는 세워주고 올라오실 때에는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쭉 밀어주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25번 합니다. 하나 둘 동작에 집중하면서 셋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신 분은 10번씩 목표로 해보시고 12번, 15번 조금씩 숫자를 늘려주세요. 저도 처음엔 10번도 버거웠답니다. 하시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낄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쉬면서 들으세요. 두 번째는 와이드 스쿼트로 발끝을 바깥쪽으로 45도 넓게 벌려주시고 자 이제 양손 깍지를 끼고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을 강화시켜주는 스쿼트예요. 힙을 뒤로 쭉 빼면서 그대로 그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고 무릎은 발목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도록 그대로 내려앉아주세요. 쭉 밀면서 올라오고 2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저랑 같이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할 끝날 때까지 같이 하시면 되세요. 둘 셋 넷 처음에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다섯 숫자를 10개에서부터 점점 올려보시고요. 일곱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제 다음 스쿼트는 밸런스가 조금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다리를 기본 스쿼트에서 힙을 쭉 빼면서 앉았다가 무릎을 한쪽을 들어 올리면서 한 발로 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내려 앉았다가 반대쪽 무릎을 들어서. 자, 이제 25번 함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심 잡기 힘드신 분은 기본 스쿼트나 와이드 스쿼트로 대체해서 해보세요. 무리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은 네 번째 스쿼트는 펌핑 스쿼트예요.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양손 깍지 끼고 힙을 뒤로 쭉 밀어서 제자리에서 힙을 살짝 눌러내렸다 올리시는 거예요. 25번. 하나, 둘. 스쿼트가 처음이신 분은 자세를 먼저 교정 받으시고 내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받으시고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무릎이 발끝보다 넘어가지 않도록 무릎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좋아요. 넷, 다섯.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내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이 매일 모여서 새해에 여러분의 꿈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시고요. 저의 제로 요가의 액티브 요가에 가보시면 이런 종류의 운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동작을 찾아서 따라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